여러분 반갑습니다. 구름이네로 놀러 와주셔서 너무너무 감사합니다. 아, 날씨 참 좋죠. 하늘에 구름도 예쁘고요. 호수 풍경도 너무 예쁩니다. 여기는 봄에 그 수선화로 굉장히 유명한 곳입니다. 봄에 가면 정말 너무 많은 사람들이 와서 복닥복닥 거리는데요. 지금은 여유롭게 다녀올 수 있을 만큼 한가하게 여유로움이 넘쳐 보이죠. 하늘 구름 너무 예뻐서요. 아이들이랑 이거 체험도 하고 양 먹이 주기 체험을 할수 있어요. 아이들 데리고 가기에 딱 좋은 곳입니다. 조금 저기 언덕배기로 산책할 수 있는 코스가 마련되어 있어요. 우리 아이들이 너무 어려서 거기까지 못 갔지만 이렇게 약 먹이 주기 체험하고 또 여기서 판매하는 그 요구르트 너무 맛있어요. 아가들도 너무 잘 먹더라고요. 이런 특별한 체험이잖아요. 아이들에게는 또 신기한 경험이기도 하고 해서 애들이 약간은 무서워하면서도 좋아하더라고요. 오, 양들이 너무 굶었나 봐요. 우리 아이들이 먹이를 주니까 애들이 막 끌고 가는 거 있죠. 애들이 그 양한테 못 이기는 양들이 너무 힘이 세가지고. 일부러 굶기나 싶을 정도로 양들이 허겁지겁 먹더라고요. 그래서 토끼도 있고 토끼 이제 장에 같이 들어가서 또 토끼까지 만져볼 수 있는 그런 시설을 해놔가지고 아이들이 너무 신기하고 또 재미있어 하더라고요. 특히 우리 아기들보다 조금 윗또래인 언니 오빠들, 그러니까 초등학생들, 요런 아이들도 와서 토끼 만지고 놀고 너무 재밌어 하더라고요. 아이들과 저기 높은 산 능선까지는 올라갈 수 없었지만, 여기 바로 입구에 있는 요구르트 판매소, 거기서 판매하는 요구르트가 정말 맛있어요. 아이들도 정말 좋아하더라고요. 저기 전망대까지 올라가면 굉장히 풍경이 멋있거든요. 저 저수지 풍경과 보트들이 떠다니는 그런 풍경 너무 멋있습니다. 먼 곳이 아니라면 가까이 오시는 또 길이 있다면 꼭 들려보시고, 또 옆에 또 요즘 또 캠핑을 많이 하시잖아요. 또 캠핑 하시고, 또 산책도 하시고, 하셔도 충분히 좋을 만한 그런 장소입니다. 저는 여기 몇번 다녀왔습니다. 그래도 집에서 가까이 있기 때문에 가끔 가는데요. 뭐 다녀볼 만하고 공기도 좋고 또 산책로가 저수지 돌아가면서 산책로가 너무 잘돼 있어요. 풍경도 좋을 뿐만 아니라 또 요즘 또 계절상으로 물놀이 하기 참 좋잖아요. 그래서 보트 가족들끼리 함께 보트 타도 아이들도 굉장히 좋아하더라고요. 저도 보트를 여기서는 처음 타봤는데, 또 직원분들도 굉장히 친절하시고, 우리 아이들도 새로운 경험을 했던 시간이 아니었나 싶어요. 애들이 막 신나가지고, 요구르트 최고 맛있다고, 짜요, 짜요, 맛있다고. 애들이 아주 신나했답니다. 여기 가구들도 굉장히 이렇게 친자연적인 소재가 돼 있어가지고 애들도 굉장히 호기심이 있어가지고 하고 여기저기 놀이터 삼아서 시간을 보내고 왔답니다.
요 치즈랜드에는 어린이들은 입장료가 없어요. 대신 그 체험하는 그 먹이를 사서 아이들이 체험을 할수 있도록 되어 있습니다. 여기 보니까 또 전남 농업을 빛낸 사람들 해서 이 대표님께서 그런 전남을 빛낸 농업인의 선정이 되셨더라고요. 굉장히 선구자적인 그런 분이시더라고요. 이번에 몇번 갔었는데 이번에 새롭게 알게 되었네요. 이곳 굴에는 굉장히 참 가볼 곳이 참 많은 곳입니다. 하동 굴에 바로 옆에 붙어 있습니다. 조영남 씨의 노래에도 있듯이 바로 인접해 있기 때문에 가볼 곳도 많고 아주 즐길 곳도 아주 많은 곳입니다. 구례 하면 대표적인 사찰로 화엄사, 뭐또 지리적으로는 구례에 인접해 있지만 또 하동 속속인 쌍계사, 뭐 최참판댁 이런 곳들이 근처에 다 있기 때문에 묶어서 여행하기에 굉장히 좋은 곳이랍니다. 자연으로 치자면 또 구례 하동만한 환경이 없죠. 강이라든지 산이라든지 정말 어디를 가도 그림이 되는 그런 아름다운 곳입니다. 여기 남부지방 정말 살만한 곳입니다. 날씨 따뜻하죠. 기후 좋죠. 자연 환경 좋죠. 뭐 하나 모자람이 없는 그런 곳입니다. 그런 곳으로 여행 오시면 얼마나 더 행복하시겠어요? 복잡한 도시에서 살다가 이런 곳에 오면 굉장히 좋잖아요. 쉼을 위해서 여행을 하잖아요, 그러하기에 적당한 곳이 남부, 남도가 아닐까 하는 생각을 해봅니다. 저는 집이 거리상 가깝기 때문에 자주 자주 다니는 편입니다. 뭐 한나절 해서 휙 다니기도 하지만 먼 곳에 계시는 분들도 한 번쯤은 나들이 삼아 일부러 오셔도 후회하지 않을 그런 곳입니다. 저기 산책로 보세요. 저기 능선으로 산책로가 너무 잘 되어 있습니다. 걸어도 좋고 보트를 타도 좋고 좋은 곳입니다. 여러분들 함께 해주셔서 너무 감사합니다. 늘 건강하세요.